한양도성한 경복궁에서 걸어서 15분 안에 계곡과 산과 물이 있습니다. 이곳은 인왕산 수성동 계곡으로 300여 년 전 겸재 정선 선생님이 왔던 그림터입니다. 비가 오는 날 그리고 비가 막 그친 날 이곳에 보이는 인왕산 정상에 바위와 나무와 구름을 표현을 한 그림이 인왕제색도입니다. 좀더 가까이서 보시면 여름 바위 속에서 바위와 나무 속에 다리까지 집어넣은 그림, 수성동 그림입니다. 수성동 그림 속에 저 다리는 도성 안에 가장 오래된 통돌로서 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름하여 상상의 동물 기린교입니다. 여러분, 5월에 가족과 함께, 그리고 직장 동료와 함께, 연인과 함께 이곳에 오셔서 힐링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성곽길 역사문화연구소 소장 최초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